센터인데요. 저희가 네. 제가 정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정글에서 필요한 게 있나? 네. 제가 정글에 살 수 있을 만한 것들 지금 이걸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네. 아, 좀 남자다운 거 아니 남자다운 이게 남자다운 거. 이거 별론데? 남자스럽잖아. 시커멓게. 아, 좀 멋있는 거. 남자다운 거. 맞아, 남자다운 거. 남자다운 이거. 거. 아니, 난 이걸 다 갈 거야. 호랑이 만나면은 이걸로 내가 물리칠 거야. 여정 누나를 구해라. 야, 그걸 알고 가가지고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다. 막 달려가서. 야, 잘 죽어. 아, 죽었잖아, 죽었잖아. 얘 죽어. 나한테 안 돼. 아, 먼지. 네. 지금 저 여기 나오냐? 어? 네, 이곳에가 제가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동안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잃었던 감을 야생의 감을 다시 한번 되찾고자 이렇게 자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땅을 까내기 시작하면 아직 젖지 않은 그런 땅이 나는데 이 땅을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4분 예, 밖은 많이 해가 밝았습니다. 많이 주무셨습니까? 저 지금이 새벽 6시인데 네. 왜 이렇게 일찍부터 뛰세요? 오늘 하루 한 15번 뛰어야 됩니다. 기록입니다, 지금. 앞으로 3번! 스카이다이빙은 운동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직 접지 하나 둘 침수가 안 돼. 그냥 떠 있어. 그냥 네네. 릴렉스 편하게 있으면 돼. 혹시 보다도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그 위치 그 라인만. 네, 네. 다른 때랑 완전히 틀리시네. 이번에 이제 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바다로 랜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 손 봐. 저기야, 내 손 쪽으로 좌초.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백만족. 이런 병만족과 발맞추기 위해 제작진 역시도 사전 교육과 안전 체크에 적극 동참했는데요. 100마시 하는데 담당 PD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겪어봐야 어떻게 연출할지 알 것 같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항으로 들고 올 각자의 극기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저도 괜히 기대됩니다. 뭔지 알겠어. 바닥이 뭔지 알겠어. 아, 이거 이쁜데? 바로 블루 올로. 그레이트 블루. 블루 올로.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죠. 예, 이쁘다고. 블루 올. 지름이 300m,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125m 정도까지. 이 안에가 지름이 300m. 아, 근데 보기엔 너무 이쁜데. 아, 여기가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된 곳. 몰라, 그냥 유네스코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유네스코, 뭐 IMF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유네스코 그렇진 않아요. 그 뭐 무역센터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네? 마트 킨텍스 이런 거. 그런 거 아닌가? 뭐야, 유네스코? 몰라, 난 내코 아니니까 얘기